뭐 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조스 스톤 클래식은 조스 스톤 지금 그게 언제적 클래식이에요? 언제적? 맨 처음? 완전 뭐 맨 처음 너프 전에 뭐야? 리로이 사코 시절? 그러면 완전 밸런스 다 망가져 있는 거 아니야? 거흑, 냥꾼, 위니 흑마 사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치? 주술사도 그때는 뭐 없지 않나? 사냥꾼하고 도적이 알면서 그냥 당해야 되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근데 제가 진짜 말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때는요 설마 그 얼방 말고 그 뭐야 불작 팔코야? 아니지 그거는 그 클로즈 오브 베타였죠. 불작 팔코 얼음 회오리 2코 그 눈보라 5코 뭐 얼음 시리즈 1코씩 다 낮았을 때 있었어. 그거 진짜 미쳤어. 그거는 클래식 몇 판만 해볼까요? 근데 이거는 뭐 노루가 최고야. 그냥 노루가 그냥 자군여포 이거 자군여포 터지면 어떡하지? 괜히 도발 올려. 괜히 막 혼자 막 갑자기 두뇌 풀가동하더니 막 지 혼자 막 이상한 막 플레이를 하기 시작해. 노루를 하면 노루 상대들은 막 자군여포 막 자군여포 노루가 최고야. 노루가 왜냐면 모든 덱 상대로 다 할만해. 뭐 거흑이니 뭐니 뭐 이래도 이것도 바뀌었네? 나 오랜만에 켰는데 배틀넷도 바뀌었네요. 싱그리벙그리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돌클래식 뭐라고 불러요? 돌클래식 한 두세 판만 하겠습니다. 이때는 카드도 몇 개 없어가지고 그냥 바닐라 좋은 거 쓰고 그랬는데 가짓수가 몇 개 없어가지고 덱이 막 그냥 좀 정형화 돼 있어요. 클래식은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거는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양질의 3코 하수인들이 많잖아요. 3코 5코 하수인 이때 당시는 양질의 3코 5코 하수인이 없어가지고 노루가 특히 강한 이유도 그 5코에 발드가 있어가지고 셌던 거예요. 5코에 발드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툭툭 냈을 때 센 것들이 있어서 그 이때는 또 숲수가 2사에 2데미지라 무조건 두 장 꾸겨 넣는 게 좋은 시절. 따로 침묵을 안 가지고 다녀도 되는 시절. 3코에 3코는 그래서 특능 보고 쓰는 라인이어가지고 3코 막 기껏해야 막 뭐 3-3 이러기 때문에 2코랑 4코 사이에 껴가지고 그 밸류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이사. 근데 나이사를 지금 생각하면 두 개씩 집어넣어도 돼. 전혀 손해가 아니야. 요즘 나이사는 5코에 그건데 아 투기장도 쳐주는구나. 이제 투기장도 쳐줘서 주네요. 그만 줘!
야, 드디어 이제 블리자드가 투기장을 인정해주네요. 투기장 판수도. 나이사 사코야? 오코 아니야? 만승. 만승까지는 좀 남았네요. 님드락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막 퍼주는구만 이제. 막 퍼져. 어디 있어? 아, 이거 이게 정식 퀘스트화 됐네요. 됐습니다. 정리 다 했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정리해주고 신규 없애주고. 대전 클래식 어떻게 해요? 클래식 모드는 하스스톤 초창기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지요. 언제적 대기야? 잠깐만. 신규 이건 뭐 노루죠. 노루. 노루가 노루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고급 플레이가 있긴 하지만 저같이 잘 몰라도 그냥 할 수 있는 쉽고 센 덱입니다. 노루 덱. 좋네 이거. 아, 이때 허하고를 썼네. 별론데 이런 건? 코볼트 대신에 요거 썼던 것 같아요. 핵퀴기도 하나 정도 썼는데 이때는 풋내기를 잘 썼지. 옛날에 풋내기 1, 2 아니었나? 1, 2였던 것 같은데? 그죠? 아, 나 이거 지금 헷갈린다. 잠깐만. 발드, 돌주먹. 나이사가 있어야 돼 일단. 한 장이 없네? 만들어야 돼 이거? 나이사 두 장 있으면 좋아. 자군 야포도 없네. 뭐야 이거? 이걸로 하지 말자. 새로 만들자. 헷갈린다 오히려. 정신 자극 두 개.
그쵸? 급성석이랑 두 개, 천벌 두 장, 야포 두 장, 숲수 두 장, 휘둘러치기 두 장, 두 장. 그럼 무조건 쓰는 것들이에요 이건. 그냥 한 장 없네. 이거 만들어야지. 이것도 안 해도 돼. 여기에 이제 탈로스가 들어갔고요. 나이사가 일단 한 장에 뉴뉴가 들어가고 돌주먹 5건 안 썼어. 뭐 한 막 라그 같은 거 집어넣기도 했어요. 이렇게 그냥 힘싸움 좋으니까 라그 하나에. 아 비룡 맞아. 비룡 맞아요. 비룡이 있죠. 그리고 해리슨 존스 무기 상대 할 때 해리슨 존스 정도 하나 넣고 뭐 이건데 지금 3코가 없잖아. 여기에 그 허수아비는 확실히 썼어.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정리하기 힘들어가지고 자군야포 쓰기가 좋아서. 흑기사는 쓰고 안 쓰고 그거였어요. 그리고 2코 하수인이 지금 필요하죠? 2코 하수인 정도 넣고 하면 이제 덱 다 찾는데? 별내 송사장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빼미는 쓸 필요 없고. 아 실바나스 캐른 맞네. 아 맞네. 이코아 수인을 뭐 썼지? 이때 당시에? 늪수액 두 개? 이렇게 넣었던 것 같은데? 늪수액 두 개에 1코 천보녀 썼다고? 아 이때 이것도 사기였는데. 탈로스 없으면 그 흑점쟁이 드세요. 흑수전은 흑점쟁이죠. 헛짜장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코 여기에 그래 맞아. 그거 그 얘를 안 썼어. 얘를 쓰거나 캐른인데 얘가 좀 더 까다로웠던 듯. 아 얘도 썼다. 부대장 뭐가 빠지고 들어가지? 락을 안 썼나? 야포는 두 장 맞아요. 수액을 빼? 얘 원래 2코 안 썼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 캐른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비싼 노루죠. 이거는 비싼 노루. 비싼 노루. 이건 비싼 노루. 근데 이제 전설이 없다. 전설이 없다 하면은 덱 복사 안 되나? 복사를 해서 이거 흑노루. 흑노루도 있어요. 흑노루. 흑노루는 일단 빼야죠. 아 근데 탈로스는 있어야 되는데. 탈로스는 진짜 대체가 안 되는데. 이제 노스랜드 드세요. 예, 노스랜드 드세요.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 5코, 6코
왜냐면 여기 케른하고 실바 자리라서 딱 들어가거든. 그리고 이코는 탈로스가 없으면 안 되는데. 오, 페이글? 전리품 수집가 정도. 그리고 뭐 빠졌지? 라그 빠졌죠. 라그 빠졌으면은 드워프 하나 정도도 나쁘지 않아요. 드워프도 좋아. 이거? 흑. 흑뚱뚱이? 흑뚱뚱이 하나 넣을까? 흑뚱뚱이. 얘 흑노루. 근데 이제 흑노루도 힘들다. 왜냐? 난 영웅 카드가 너무 싫다. 영웅 카드가 싫다. 이러면 못해요. 자연의 군대 있어야 되거든요. 고대 지식의 고대 정령하고 자연의 군대 없는 노루는 노루가 아니에요. 흑노루 이 정도. 전설 안 만드는 것만으로도 좀 대체를 했는데 비싼 노루 한번 해보고. 지식 그 곧 지식의 고대 정령은 꼭 있어야 돼요. 앨리스! 그 뭐야? 상대는 발리라.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뭐야? 수업을 시작하죠. 발리라? 이러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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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뺍니다. 그래서 정자를 뽑아 봅니다. 도적은 혼절이 있기 때문에 까다롭지만. 안녕. 아, 정자를 뽑았죠. 아, 급속 성장 뽑았죠. 나쁘지 않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자, 2코에 하고 2코에 하면 다음에 4코가 되죠. 근데 여기서 동전을 써서 2코를 쓰면은 다음에 어떻게 돼? 3코가 되죠. 그럼 3, 4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동전을 씁니다. 지금. 간달프 더블랙님 5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골렘이 있으니까, 골렘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계속 이제 템포 이득을 보면서 나가는 거를 발리라가 이제 막기가 힘들죠. 이게 초반에 얘 사코 돌아올 타이밍에 서린이 나오면은 숨이 턱턱 막히거든. 진짜로. 여기다 뭐 맹독 바르고 막 가진 쇼를 할 거야, 막. 막 맹독 바르고 막 뭐 별지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이제 다음에 뭐 맹독 바르면서 흐 이 친구 하면서 이제 얘를 박아주면서 아니면 때려주면서 하면서 막 또 연병을 딸 텐데 나는 툭툭 하나씩 내면 되거든요. 툭툭 내면 돼 그냥. 그래서 명치에 이제 좀 누적들을 좀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군야포 각 박아주고 박아 넣으면 돼요. 이제 도적은 리로이로 해가지고 때리기 때문에 도발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적 딜도 이게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견자를 쓰는 거란 말이죠. 자, 이제 흐 이 친구. 아, 기습에다가 뭐 하려고 나와요. 기습하고 기습 지리고 그리고 흐 이 친구 쓱쓱하고 이걸로 때리고 이걸로 해가지고 이득 교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걸로 그냥 때리고 이거 하고 다시 찬다면은 개꼬인 거야. 개꼬였죠. 해가 막 개꼬였어. 뭐 리로이 뭐 그밤 뭐 이딴 거만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는? 또 툭내. 또 누적딜. 괴롭죠. 툭툭 내면은 얘 상대에서는 굉장히 버거워요. 이게 숨이 턱 막힙니다. 재밌죠 이러면. 뭐 가재짠 뭐 이런 거 있겠죠. 기령. 다음에 6호인데 얘는 잡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지랄하는데. 뭐 없잖아. 나가세요. 이때는 전질도 안 썼어. 어, 기습. 뭐 이걸 하나 잡아주기. 아프죠. 나 또 아파. 아, 캐른 좋다.
잡아주고 때리고 혼절하고 사코에 뭐가 나간다? 나보다 싼 거 맘가 아 은폐 그럼 이제 누적질 8딜 마음가짐 마음가짐 했어요 마음가짐 하면은 3코가 줄어들어요 사기죠 절개 어디다가? 여기다가 명치에다가 때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4뎀 4뎀 8뎀 8뎀에 12딜 4, 8딜이 부족하죠 그니까 요걸 내고 여기에서 리로이 그밥 리로이 그밥 4 2 6코 6코에 12딜 6코에 12딜 냉혈까지 바르면 10 16딜 16딜에 20딜 20딜에 맘과 절개 살죠? 그러니까 두 장을 뽑습니다 멀치를 치고 요거는 안해 그럼 이제 얘도 압박 지금 9딜이 예약되어 있고 이거 제거를 하면서 가야 돼요 얘는 한방 러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트가 맘갈 하나 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하면서 들어가야 돼 혼절하고 뭐하고 하면서 코스트를 쓰면서 지나가고 얘는 정리가 안 되면 뭐 이런 거라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쉽지가 않죠 승나님 100비트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라그 나가고 뭐하고 툭툭 나가고 뭐 이 필드가 살아있다면 야포로 해가지고 지려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은폐 때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은폐 급하죠 독할 두 장 보고 절개 지금 급합니다 무서워요 지금 그죠 독할 자 12딜만 더 넣으면 되죠 12딜만 더 넣으면 되는데 요거 요거 그러면은 4, 8 염두에 둘 게 참 많군요 라그가 나가고 리로이 냉혈 리로이 냉혈 리로이 그밥 리로이 그밥 그러면은 6, 3, 18 냉혈까지 해서 사망이네 나 시간의 모래가 거의 없어요 근데 다 모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할 게 없어 어차피 자궁이 나와도 이 정자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얘가 다 모았으면 네가 이겼어 이때까지 네가 다 모았다 그럼 네가 이겼어 근데 다 못 모았다 내가 이겼어 클레오스 혼절이 있을 텐데. 내 눈은 메테오 구구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루스 넬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비싼 노루라 가지고 여러분들 좀
그러실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그 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이 이제 흑들은 21세기 초인류 인간님 11개월 구독 감사드려요. 흑들은 이제 흑노루가 있어요. 흑노루를 보시고 흑노루를 쓰세요. 이거는 이제 전설이 없는 노루기 때문에 흑노루. 라그는 대체가 안 되죠. 흑노루 쓰세요. 이제 이거는 방금 되게 부유한 라그 그 노루였어요. 막 실바나스도 있고 라그나로스도 있고. 어구로님 4개월 구독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말퓨리온이네. 말퓨리온.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수업을 시작하죠. 정자. 정자 허화골. 근데 허화골하고 그 설인하고는 밸류 차이가 좀 심해요. 3코 4코인데 일단 이거 빼고 천벌도 빼고 싶다. 이 정도? 안녕하세요. 나 갑자기 또 생각나 버렸어. 어? 후턴에 동전 정자 정자 캐른. 동전 정자 정자 캐른 생각나 버렸어 나. 원래는 동전 쓰고 다음 턴에 허화고를 내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급속 성장이죠. 휘둘. 휘둘. 얘도 내 얘도 그거 썼어. 정자 난 두 개 쓰고. 어흥! 어흥! 너는 없어! 나는 펌핑했는데 어흥! 오케이 그게 재밌죠? 나이사 화가 걸립니다. 코스트 남는 거 어쩔 수 없어요. 5코 나오고 6코 내가 6코 노스랜드도 있으니까 아끼죠. 어흥 할 거면은 어흥 할 걸로 동전 쓰기에는 말이 안 되니까. 없어? 혹시 노루로 이거 침묵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 좋습니다. 봐봐요 노스랜드 나오죠? 노스랜드를 어떻게 써야 될까? 여기다 갖다 박으면은 좀 별론데. 안 박고 여기 명치에 친다? 그럼 얘가 어흥하고 이걸 잡고 어흥하고 잡으면서 3코를 낼 수 있는데 허화고를 낸다? 정자에서 발드까지 낸다? 아니면 이거 받고 발드까지 돌진? 명치. 휘둘도 하나 빠졌고 그러면 이제 천벌을 할 수는 있겠다. 천벌 띵치. 이 띵치 누적을 좀 해놔야 돼요. 어지간히 할 거 없거든 지금. 어흥하고 갖다 받고 또 쉬나요? 이러면 또 팔 들른 거야 얘가. 이거 제거까지 해주고 화합을 이건 좀 싫은데 두 개 되죠. 사냥 도착 완료. 영능이요? 어흥.
정작 8 락인가? 어? 명치? 누누 야포? 그럼 6호, 6댐. 근데 이걸 하는 게 맞아요. 정말 흥미롭군요. 야포 쓰고 잡어? 근데 잡긴 잡아야 되겠다, 그치? 정리는 해야 돼. 왜냐면 얘를 안 잡으면 계속 이런 애들이, 묵직한 애들이 죽어서 5... 5에다가 4 되죠. 마이태 3131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공의 아들님 4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사를 그냥 낸 이유는 노루가 이걸 쓰긴 하는데 요 핸드에 요거 해가지고 템포 밀리는 것보다 가열차게 공격해서 좀 보고 싶었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지? 왜 계속 이게 있지? 또 숲수? 얘도 딱히 할 게 없어 지금, 그죠? 얘 말렸어. 근데 나는 지고정이 있고 얘는 지고정 있었으면 딱 이쁘게 지고정 내면서 했을 텐데 천벌 다 빠졌고. 이러면 내가 좋죠. 툭툭 내면 이제 압박이거든. 노스랜드까지. 흑바나스. 아까는 흑른 나왔었죠? 흑른. 흑바나스. 아, 이제 나왔네. 이러면은 먼저 띵치. 잠깐만. 자군야포? 자군야포가 있으면 14에다가 21이 되죠.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주면서 갈까? 아니면 여기서 이거 하고 야포. 노스랜드 야포 하면 노스랜드를 잡고 요거를 하고. 근데 야포를 내가 하나 썼잖아. 근데 마지막 야포란 말이야. 그래서 야포를 이걸 쓰면은 얘는 압박을 못 느껴. 그래서 이거 그냥 이거 박아주고 자군만으로도 이겨? 그래, 그럼 이거 쓰자. 왜냐면 코스트가 좀 안 깔끔해가지고. 이게 낫다. 그리고 도발 걸리면은 이거 깔려있으니까 이걸로 제껴주고 달려주고. 이게 맞아. 그럼 이제 자군만으로도 6댐이 깔리기 때문에 야포가 없어도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요거는 요게 맞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거 정리도 하면서 필드를 안 까면 또 내가 먼저 깔리죠. 그러니까 얘는 정자도 하나 남았고 휘둘 하나 남았고 천벌은 다 썼고 뭐 실바나스 뭐 내봤자 안 되고 캐른 내봤자 안 되고. 그러니까 캐른 실바나스, 아 캐른은 자기가 필드를 먹고 있을 때 혹은 내가 먼저 깔 수 있을 때 무서운 카드고, 실바나스는 내가 필드를 뺏겼어도 내면 좋긴 하지만은 시간이 좀 한두 턴 필요한 카드야. 내가 지금 명치가 막 다급한데 실바나스 낼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바나스 캐르는 이런 상황일 때는 의미가 없어, 핸드에 잡혀도. 그럴 때는 이제 어떡하냐, 이런 흑바나스 흑룬들이 오히려 쓰임새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아, 시나리오스. 이거를 다 정리가 안 되면 또 14에다가 또 자군 야포네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막을 수가 없는데. 참 많군요. 이 땅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다 이겼잖아 그동안. 어? 아니 계속 우세를 점했잖아. 아니 이거 하나 깔린 것 때문에 진다고? 없죠? 안 돼, 없을 리가 없는데. 정리? 정리할 수 있어요. 정리할 수 있죠. 반갑네. 정리할 수 있죠. 뜨거운 할배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야포. 야포 정자 하나 안 썼거든요. 정자 야포. 자군 야포 정자 야포. 없죠. 없죠. 쫄풀.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끝났죠. 네,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지금까지 우세를 계속 점했는데. 나의 대변 인정한. Fuck you. 이렇게 흑노루로도 여러분들 쉽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나이사가 빠져가지고 좀 위기가 있었는데. 너무 쉽죠? 이제 아셨죠? 비싼 노루도 한 판 보여드리고 흑노루도 한 판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흑은 제가 운영을 잘 못하는데. 거흑 보여드려? 알았어. 거흑까지. 야, 진짜 거흑은 노루는 미드레인지라 운영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서 고급 전 이제 심리전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일단 초심자도 쓰기 쉬운 덱입니다. 노루는. 근데 이제 흑마법사는 처음부터 어려워. 계속 매 턴 선택의 연속이야. 자기 피랑 상대가 뭐가 있을지를 계속 계산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냥꾼도 그냥 달리면 되는데 냥꾼도 그 안에서 그 우겨 넣는 거랑 이런 게 고급자 플레이가 반드시 수반돼야지 승률이 높습니다. 양꾼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전 달리는 명치덱이 한정된 그 목숨 시작하자마자 썩어가기 시작하거든 양꾼이. 6턴 7턴 안에 끝내야 돼. 그러니까 그 자기 생명이 꺼져가기 전에 죽여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우겨 넣느냐. 그러니까 뭐 최소한의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최소한이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워낙 잘 풀린 양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는데 어중간한 그 상황에서는 생각을 하고 해야지 승률이 높고 그래야지 그 전설을 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흑마 같은 경우는 영불이 이제 두 장 있어야죠. 그리고 필멸의 고리. 얘가 어? 서큐버스 아니었어? 이거 죽고 아니었나? 아 이거 생각난다. 압도 고무의 괴물. 압도의 고해 괴물 생각나네요.
개꿀인데. 아무튼 여기서 일단 클래식은 이렇게 영착 보장. 자락도 있었나? 고감? 나 이코에 그거 하려고 했거든? 뭐지? 그 방패병? 아까 하다가 봐가지고 이거? 근데 처음에 딱 고감이 나오자마자 아 맞다 고감에다가 이걸 했지? 난 용거에다 이걸 할 생각을 했는데? 아 고감? 고감에 일단 용거 넣어야죠. 산거 용거 나이사도 한 장. 뺨이 썼나? 뭐 썼죠? 아 아르거스. 아 선견자. 리로이는 조금 개조 버전이에요. 아르거스 33은 좀 됐죠. 옛날이죠. 더 박붐은 클래식이 없고 사코비룡은 뭐야? 아 사코비룡 황혼의 비룡. 그리고 리로이 압도 영 그 배우자 뭐 이런 것도 있었어. 리로이 영 압도 배우자 이러면 이제 막다가 그 이런 거 자락소스 빼고 넣나? 아무튼 그래서 킬각까지 보는. 올빼미도 넣을 텐데. 아 그럼 실바나스 막 이렇게 들어갔었어 내 생각으로. 라그 실바나스 이게 툭툭 이제 반격. 이렇게 이게 맞나? 알렉 넣어요? 아니 알렉하고 자락서스랑 둘 중에 하나만 넣을 거야. 그래서 자락서스 넣던가 알렉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닌 거면 너무 무거워서 두 개 넣기도 하는데 그거 아니었다. 지불은 지불 안불 둘 중에 하나를 빼기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리아 빼 한 번 더요? 리아 빼. 근데 나 이거 갈았던 것 같아. 아 있네? 리 앞에 하나 빼야 되네. 고다나 하루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불 하나 쳐네? 지불이 오히려 두 장 있어야 되지 않나? 아, 아르거스를 한 장 맞아. 아르거스를 한 장만 썼어. 맞아. 요 정도? 요 정도 구성이면 되나? 빼미. 아 빼미. 빼미 한 장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실바 알렉 라그 중에 하나가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라그를 빼자. 안부를 하나만 썼어?
그래 여기서 세 개만 썼던 것 같아 다 합쳐서 안부를 하나만 쓰자 그리고 하나는 좋은 게 많은데 황천은 아니고 용삼띠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탈로스? 근데 탈로스 쓸 게 있나? 영불, 고리 지불, 안불 배우자 하나더는 좀 꼬이고 압도 하나? 압도는 필드에 뭐가 있어야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압도를 할 거면 지불도 있어 아니 안불도 있어야지 감시자는 있어야 되고 안불 한번 넣어볼게요 쓸 일 있나 안 되네 쪼르비상님 징계안 안 나오면 영화 100% 망하죠 봄타는 군단의 메카 군주 자락서스님이 상대해주마 100%지 어 좋아 비룡 망가 상거 반갑네 급속 지랄만 안 하면 되는데 쉬어 너무 희소식이죠? 또로 Job done. 7 야포 6 13 나는 다음에 안불도 있고 해서 이 땅을 지켜야 하고 어흥 급속 성장 7 8 9 자군 야포 하고 싶다는 뜻인가? 지금 썼다는 거는 근데 이거를 어차피 동전을 아껴도 자군 야포를 쓸 수 있거든 아무튼 자군 야포를 쓸 수 있다고 치면 정자로 해가지고 그럼 14딜에 얘는 정리할 거 아니야 14딜에 이거 하면은 18딜 요거 요거를 할까? 고감 안 불러 갈까? 고감 안 불하면 될 듯. 고리 아르거스는 야포로 얘가 정리가 돼 버려.
때리고 요거 요거 되긴 되는데. 그럼 5코가 남고 돌려볼까요? 나이산 70 이상만 돼. 숙수, 휘둘. 자원을 막 쓰는 거야 지금. 도발 하나 발라야겠는데? 비룡의 아르가스. 지금 도발이 하나도 안 썼죠? 도발을. 어. 그러니까 남은 건 도발 두 개 있죠 여기. 나의 레벨 인정한. 이게 수미터. 근데 얘가 꼬여서 그래 초반에. 얘가 막 램프 그 뭐야 급속 성장 하면서 키면서 들어갔으면은 막기 급급해가지고 도발 막 쉽게 빠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맞나? 대기? 영착 하나만? 그럼 뭐 넣어? 라그 넣을까? 영창 하나 넣고 라그 넣자. 라그가 거할 때 라그가 너무 좋아. 라그를 지켜주기도 좋고 굵은 거 하나 있으면 얘가 영착 느낌으로 하나 잡아줄 수도 있고.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뺨이 있고 요거 있고. 잭간둥이는 뭐 넣어요? TC? TC 쓰나? 이게 지금 윈이를 안 만나서 또 이런 거거든? 나 미라클도 적은 할 때도 안 했고 각을 못 볼걸 내가 미라클. 누구든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봉탄한 군단의 메카군주 자락서스님의 상대해주마. 이거 생각해보니까 리로이 젠킨스 있는데 뒤에도 너무 무겁다 그치? 얘네가 어차피 노는 그거 다.
지금 윈이를 안 만나서 망정이지. 낼 게 없잖아 지금. 지불? 지불 요거 나이 사낼게요. 사냥감 도착 완료. 성견자? 성견자 나중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절개 개꿀. 얘는 가재짠이 무조건 있나 보다. 해야겠죠. 뜨여 있다. 다음 실버부터 이제 나갑니다. 근데 혼절이 써가지고 타지 않나? 이거 내면은. 가재짠 맘과 혼절 때렸는데 없던데. 내고 영불? 내고 영불 어때? 와 맞아 포칼. 이 친구 맞아, 포칼. 아 포칼 있었죠. 집을 원래 3딜 3딜 이런 거 나가고 갈고 흐 이 친구 다 빠졌죠? 흐 이 친구 리로이 6318 18딜 도발 어차피 없어. 연산 중. 라 리로이 12 냉혈 냉혈 리로이 그, 리로이의 그 밥에 하나만 붙으면은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있을까? 이거 지금 내고 싶은데. 이거 막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돌려서 도발을 찾아야 된 강해대 씨. 이것까지 안 잡으면 13 리로이 필요 없죠?
나보다 싼 곳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야? 아, 독바르기? 이거부터 하나고요. 이거부터 참. 마무가 혼자? 기술? 빨리 결정해야 한다. 뭐야? 뿌엉이. 8 11 끝난 거 아니야? 연산종 리로이 압도 뿌엉이 요거지, 요 느낌이지. 아셨죠? 거흑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욕심보 거흑. 클래식. 아, 위니 흑마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위니 흑마 거기 좀 무겁긴 하죠? 빼미를 하나 더 넣나? 빼미 두 장 넣나요? 실바 라그 다 쓰긴 했는데 천천히 가가지고 템포가 이 빼미가 맞죠? 맞아요? 알렉자락은 좀 이건 취향이고 근데 이거는 리아베를 할 거면 알렉이 맞는 것 같아. 안부리 한 장. 여기에 빼미? 이렇게? 2590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즐겨 했던 덱이 있습니다. 잡아먹기 흑마. 이제 압도를 두 장을 넣어서 잡아먹는 거예요. 공허의 괴물로. 그래서 근데 이 덱은 못 쓰겠다. 옛날에 R이 있을 때 써야 돼. R. R 잡아먹기. 그래서 원래 막 이게 막 고감도 넣고 막 했었는데 고감도 넣고 막 잡아먹고 압도에서도 잡아먹고 검제작자 붙여서 아니 이거 하사관도 붙여서 막 잡아먹고 일시적으로 펌핑 시킨 다음에 잡아먹는 건데 R이 있어야 돼. R. R이 없으면 잡아먹기 힘들어. 오인마루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우거도 나중에 나왔죠. 한번 또 이제 위니 흑마 해볼까요? 위니 흑마 양꾼? 아, 나 양꾼을 잘 못하는데 양꾼은 덱이 어떻게 되죠? 내 양꾼을 이거 할 때 옛날에 안 했어. 싫어했어 내가. 룰루랄라님 17개월 구독. 얼방법사도 안 했어. 나 이렇게 좀 막 어려운 건 안 했어요. 피해 인풋
항공국에서 미쳤다. 요거 그대로 돌려볼까? 되게 괜찮은데? 무태성도 있네. 바닐라몬드 91님 5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무태성도 있어. 방패병은 좀 아닌 듯? 영불 압도가 있어야지. 무조건 압도지. 올빼미 이전에 압도가 있어야지. 왜냐면 올빼미보다 압도가 쓰임새가 더 많지. 하사관도 없네. 아 이거 처음부터 짜야 되나? 일단 이거 노움 넣었나? 드워프는 썼거든? 하사관? 노움을 빼자. 여사제 빼. 무태성도 잘 안 썼는데. 아, 노움 핵심이야? 알았어, 노움 넣을게요. 떼지 안 썼어. 피해 인프는 111 버전일 때 전체 1인데 이거 아니죠. 너프 됐죠. 이거 노움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양꾼은 명치로 이렇게 하면서 우겨넣기 30딜에 딱 꾸겨넣기로 되는데 이거는 필드 쌓아가지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교환을 이쁘게 가는 거야. 처음부터 해서 먼저 깔아서 노스랜드를 뺄까? 그래 노스랜드를 빼자. 이게 너무 무겁다. 이쁜 거 찾아보자. 아 이게 없네. 이코아 순위 그 별로 없어 지금. 네 개밖에 없어. 아 잠깐만. 아 아니다. 산성 이거 맞지 않나? 그리고 무태성 하나 정도? 아니면은 얘는 아니고 성전사? 아르거스 하나? 아르거스는 하나만 쓰자. 근데 사코 퀘스트는 아니고 요 정도?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아 이거 오히려 얘가 지불 썼던 것 같아. 지불 이상님 감사합니다. 정말 야 거우기여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봄타는 군단의 메카군주 자락서스님의. 나 이거 왜 넣었지? 고리? 원래 쓰나?
아 원래 썼어요? 아 두 개는 거 같은데. 축복이 필요하신가요? 아 이래서 썼구나. 노움 쓸 거면 여사제가 나온 거 같은데? 지나간다. 이거 다 날려버리는 게 낫거든. 이거 쓰고 이거 쏘고 돌리죠. 연산 중. 이리로 날라가. 필드 먹어가지고 얘 지금 되게 불리해. 가혹하나 잠깐 못 붙이죠? 나를 막 붙이는데. 아 이거 그리고 육아가미가 나와야 돼 생각해볼까. 그치?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습니다. 안 잡으면 얘가 죽고. 육아가미가 없네? 공격력 영구구요. 왜냐면 얘가 또 이렇게 하면 또 폐악질이 되기 때문에. 한 발이면 충분하죠. 감히 널
이걸 깔고 이걸 하면은 잡을 수는 있거든. 근데 얘가 바로 안 죽어. 턴이 끝나야 죽어. 연산 중. 파괴해야 한다. 그렇죠. 아, 얘가 죽는구나. 78 15 파괴해야 한다. 안 되잖아. 그치? 8 14 15잖아. 이거 하고 이걸 돌려. 내고 돌려. 킬강, 킬각이죠. 이렇게 나가면. 요거는 빼고 얘 핵심인 것 같은데? 어딨어? 여사제 고리 하나 있었네. 고리도 있고 고리 대신에 얘도 썼던 것 같아. 궁수 궁수도 써요. 아르거스? 무겁지. 아르거스 무거워. 엘궁 하나 넣을까? 무태성 안 쓰고 아르거스 두 마리? 아르거스를 썼다고? 그러면 사코를 검은 무쇠 드워프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사코가 있어봤자 3개인데 드워프가 우선이잖아. 아르거스보다 1코가 많긴 하다. 아르거스 넣어봤자 4개? 아니 1개? 아르거스 3-3 아니에요. 2-3이에요 봐봐. 2-3이잖아 3-3일 때는 다 썼어. 아 3-3 돼요?
이거 하면 3-3 돼? 클래식에서는 2-3. 아, 정규에서 3-3 됐다고? 한 판만 더. 3-3이면 쓰지. 좋지. 하나만 붙여도 4-4니까. 옛날에는 4코 기대값이 한 4-4 요정도, 3-5 요정도여가지고 요즘에야 더 좋은 4코 하수인 무조건 4-5에다가 특능까지 붙는 거를 쓰니까 그런 건데. 좋아. 망가. 바로 저기. 그래, 바로 저기. 이걸 정리하고 요걸 까는 방법 있고, 요거 요거 내고 얘가 여기다 붙여주면 또 살거든? 근데 이러면 지저분해지는 것 때문에 얘를 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깔고 잡아주죠. 비등샴푸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3이 이거 너프 전에 3이 이거 사기다. 그지? 2이잖아 지금. 무조건 넣는 거야 그냥. 빛이 나를 보호하신다. 피 냄새가 나는. 아 맞아, 이거 있었지. 이거 쓸까? 이거 그냥 쓰고 다음에 이거 지려버리자. 템포 리로이 쓰고. 나쁘잖아 이것도. 나쁘잖아. 그것도 무기라. 빛이 나를 보호하시. 면상. 이걸로 정리하겠죠. 정리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이대로만 가도 이기는데. 그렇지.
친 거 같아. 리로이가 계속 초반 핸드에 잡히면서 위니는 주는 대로 쓰는 건데 자꾸 하나가 걸린다. 걸려. 내 방패를 안 줬어. 아 얼마나 있네. 네가 이겼다. 하지만 네 세계는 여전히 파멸하리라. 근데 리로이 템포로 내도 영불은 걔한테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드워프한테? 그러면 뉴가가미가 정리가 안 되고 뉴가가미 정리하려면 결국 다른 드워프나 하사관이나 막 이런 거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 것들이 다 알아서 싹쓸이 되면서 필드가 한번 초기화되면서 깔 수가 있잖아. 근데 거기서 영불을 안 쓰자니 뉴가가미만 되면 결국 필드는 먹혀. 뉴가가미만 되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요거 딴 거 해볼까? 사냥꾼 그냥 달리는 거. 달리는 거 해보자. 뭐였지? 추적 신비한 사격 빙덕 개풀 장고 살사 야벌 갑판어 침투요원 빙 말고 뱀 써. 아 노움 여기선 노움 써. 뭐 써요 이거? 나 지금 생각 하나도 안 나. 하사관? 그럼 1코에 뭘 빼야 돼? 갑판은 빼야 돼? 아 단검 빼미 단검 하사관 빼미 써요? 1코아 수인 6개 이 정도면 맞는 것 같고 빼미는 몇 장 써? 두 장? 빼미 두 장 비전 골렘? 아 얘 있었어 얘 1번 양 리돌 아가미? 아가미 썼나? 아가미 썼어. 독수리 안 넣고면 개풀 빼? 아 2코네? 이렇게 하나? 아, 검색해야겠다. 이런 뱀 넣어야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1번 돌량이 아니야. 1번 돌량은 이런 이제 개풀 넣으면서 아니 술이 넣으면서 할 거면 비전 골렘 빼야지. 난 이거 양꾼 안 해가지고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늑대 기수는 쓰는 덱이 있긴 있어. 아예 막 이렇게 운영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 박는 거야 그냥. 하스스톤 클래식 양꾼. 그러니까 늑대 기술을 쓸 거면 수리를 안 쓰고 뭐 그랬었어. 그리고 추적 같은 거 써가지고 막 했었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빼야 돼. 하스 인벤에 또 오랜만에 가야겠네요. 덱 시뮬레이터. 양꾼. 클래식이 어디 있지? 클래식이 없네. 없어요? 아, 나 이거 냥꾼은 안 해봐서 모르겠어. 뭐 어디 복사할 거 없나? 서렌더 선생님. 일단 다 빼. 용까츄도 있네. 용까츄. 용까츄 내가 잊고 있었다. 용까츄라는 사람이 있었어. 맞아. 그래. 용까츄. 아. 용까치 장꾸이라고 검색해보면 어떨까요? 아 용까츄 맞아. 아 용까츄 맞아. 용까츄가 옛날 그걸로 돌량으로 좀 했었어요. HCC 결승 1일차 용까츄 냥꾼 여기 있네요. 아 근데 이거는 그물거미가 있는 버전이야. 아 좀 요즘 거나. 2014년 거는 너무 요즘 거야. 용까츄 냥꾼. 아 나 돌량하고 싶은데? 용까츄 돌량이라고 써야 되나? 아 있다. 2014년 5급에서 1급까지 스트레이트 전설 달성한 돌량. 아 없어요? 오케이. 자 1번 신비한 사격 2장엔 추적이 들어갑니다. 아 신비한 사격 하나 회갈생 늑대가 필요하고요. 눈속임이 필요합니다. 양꾼의 징표. 사냥꾼의 징표는 뭐지? 영코 아니야? 어 여기서 2코로 돼있네. 바뀌어가지고 온가 보다. 폭발의 덫. 개풀 살상명령 야생의 멋 대머리 수리
돌 없니 멧돼지. 노움 고개사 늑대기수 같이 쓰네. 같이 쓰네요. 늑대기수 빼미 빼미는 한 장 그리고 리로이. 아 깔끔하다. 어? 왜 비지? 장궁을 안 넣네요. 돌량. 근데 이게 눈속임 원래 쓰나? 눈속임 그러니까 빙덫이나 이런 거는 정리를 상대가 해버리면 아니 그 내가 뒤로 빼면은 눈속임은 딜도 될 수 있어서 그런가? 뱀더 심리전. 렉살. 그 상대는 렉살. 어 왜 렉살을 하면 렉살이가 걸리고? 사냥을 시작하지. 호드를 위하여. 폭덫은 들고 가야 돼? 아 맞네 폭덫은 들고 가야 돼. 봐봐 이렇게 할 줄 모르잖아. 봐봐 이거 뱀덫은 안 좋은 게 필드를 정리를 안 해주고 먼저 때리면은 그게 안 좋네. 그럼 뱀덫을 때려주질 않잖아. 발동이 안 되잖아. 가세요. 과연 놀랍군. 깔어 빨리 달리게. 나 달리게 빨리 깔어. 야 밧줄 태울 거면 왜 해 냥꾼을. 이러면 냥꾼 막 나갈 때 있어요. 막 노루하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냥꾼 막 답답해서 빨리 지고 다음 게임 빨리 이기려고. 나는 기다리지 않아. 어 이거 뭐 들썩거리는데? 왔는데? 추적. 여기서 왜 추적을 쓰지? 아 1코 할 게 있었구나. 정리를 해? 야, 3코가 나왔죠? 정말 엄청난 야수. 오케이. 빨리! 과연 놀랍. 아, 빨리! 아, 빨리 하라고! 아 살상명령 빨리빨리 해 좀. 빨리 해! 빨리 해! 머리 소리. 아 이때 폭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추적하고 개풀 할까요? 추적하고 개풀 어때? 딱 좋죠. 아 노움에다 개풀. 빨리해!
뭐야 이런 걸 써. 근본도 없는 걸. 저거 안 잡으면 난리나. 비밀. 어 이거 내가 까도 나올텐데? 그지? 내가 까도 돼, 이거 옛날거. 봐봐 빙더. 폭탄 서서. 그렇다면 전력을 더하겠습니다. 후드로 빨리 해. 빨리 하라고! 누가 써 이런 걸! 개구대기를! 아, 근데 도친 사기긴 사기다, 그지? 그렇다면 전력을 더하겠습니다. 나가. 시간 없어, 가져가. 잘 싸워. 행복하게. 아, 이 감각, 이 서늘한 감각. 아, 재밌네요. 돌량. 돌량 해야겠다. 아, 네, 돌량을 안 해가지고 딱 봐도 이 숙련도 차이가 있지 않아? 딱? 플레이가? 오우씨 호두를 위하여. 하나는 빼자. 이거 다 빼고 1코를 가져가줘야 되나? 다 빼야 돼? 반갑네. 오케이. 자 갑니다. 빨리 해! 빨리 해! 이거 완전 이거 만약 거의 능마잖아? 냥꾼이 밥이거든? 진짜? 냥꾼이 개패거든? 역능 때문에 미쳤다. 빨리 해! 동전 써서 지불 안 불? 선견자? 자 여기 잘 생각해야 돼. 빨리 해.
빨리 해. 앉아. 질 수가 없어. 한번 박아보기. 카드 확인하기. 기룡.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뚫었더라? 개풀 멧돼지 살상? 개풀 멧돼지 살상이 어떻게 돼? 빨리 해! 아 이거 쳐놓을 걸. 장난칠 시간은 없다. 그럴 순 없네. 아 살상 나중에 쓸 걸. 용거 튀어나오는데. 근데 용거 안 나왔네. 다행. 이렇게 해가지고 사딜이거든? 여기 폭탄 하나 터지고 못 때려요. 힐 하나 있어. 힐 하나. 알렉이나 자락 있긴 있어. 근데 그 전에 패면 돼. 팰 수 있을까? 신사나 뭐 안깨물기 정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내가 이거 하나 박아놨어야 됐어. 그치? 이거 미스플레이. 도발. 도발 하나 더 세우나 보다. 두 개. 안 하네? 빨리해! 그렇다면 전력을 더하겠습니다. 빨리 하라고. 어? 야, 이 시간에 두 판 했겠다. 빨리 해. 아 진짜 이때의 어떤 하스스톤은 정말 뭐랄까 짜릿했죠. 야 맞아, 냥꾼 상대로 필드도 못 깔아. 그치? 필드 막 조절해가면서 깔아. 그 술사각이 맨날 저 터진 이유가 쓸데기 없는 토탄 깔리면서 개풀 개 막 증식 깨가지고 막 영영 안 누른 적도 있었어. 막 죽이 싫어가지고 개풀. 투수쟁이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댄디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왜 하스스톤이 좀 이렇게 좀 하향세냐? 이 처음에 이게 되게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신선해서 재밌었고 쉬웠어.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웠어 게임이. 근데 지금은 어려워졌어. 근데 어려워진 게 이게 패착은 아니고 어쩔 수가 없는 게
새로운 걸 계속 보여주려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개념, 새로운 개념이 추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오랜만에 이렇게 좀 즐겨봤는데 확실히 하스스톤 잘 만든 게임이라는 거, 명작이라는 거.